자, 오늘은 여러분 책 78쪽이죠? 자, 해석 연습 7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좀 기네요. 자,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7. My father's favorite theme was that life has its ups and downs, and that each person has to come to terms with his own share of misery. You have to accept a little sorrow in life, he would tell me when I was upset about some disappointment. You'll never really know what happiness is unless you have something to compare it to.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내용도 참 알차고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My father's favorite theme was that.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theme은 주제, 화제 이런 뜻이고요. 자, that이 나왔는데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 that에도 역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두 개의 that자는 주어인 my father's favorite theme의 내용을 설명하는 주격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My father's favorite theme was that. 나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화제는 뭐뭐라는 것이었다. Life has its ups and downs. ups and downs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말 그대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ups and downs는 인생의 기복, 기륭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것의 기복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인생에는 기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and that, 그리고 뭐뭐라는 것이었다. each person has to. 각각의 사람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 come to terms with. come to terms with의 밑줄 쳐보세요. 뭐뭇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 즉 인간은 각자 뭐뭐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his own share of misery. share는 명사로 몫이란 뜻이고 misery는 불행이란 뜻이니까 자신의 몫의 불행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화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인생에는 ups and downs, 즉 기복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몫의 불행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You have to accept a little sorrow in life. accept는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sorrow는 슬픔이란 뜻이니까 너는 인생에서 약간의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He would tell me. 우드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 우드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He would tell me. 그는 나에게 말하곤 했다. When I was upset about some disappointment. was upset about에 밑줄 쳐보세요. be upset about 하면 뭐뭇에 대해 상심하다. 뭐뭇에 대해 걱정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disappointment는 좌절, 실망 이런 뜻이니까 내가 어떤 좌절로 상심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You will never really know. 너는 결코 진실로 뭐뭇을 알지 못할 것이다. What happiness is. 행복이 무엇인지 진실로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Unless you have something to compare it to. 자,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고요. compare와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compare A to B 하면 A와 B를 비교하다. A를 B에 비유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A와 B를 비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less you have something. 만약 네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to compare it to. 여기서 이시 받는 말은 happiness죠. 그러니까 행복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something은 행복과 비교할 어떤 것이니까 앞에서 언급된 sorrow나 즉 슬픔이나 misery 즉 불행을 말합니다. 자, 해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저는 상당히 감동을 했는데요. 자, 이런 아버지를 둔 글쓴이는 정말 행복했겠죠? 자, 보통 사람들은 슬픔이나 불행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글쓴이 아버지는 슬픔이나 불행이 없으면 행복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자, 그럼 아래 필립 문제를 보겠습니다. We don't know what true happiness is until we have endured blank in life. 일단 don't의 not과 until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의 until be. 이거 정말 자주 나오죠?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not의 until be 하면 A하지 않는다, B할 때까지는. 다시 말해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해석해보죠. We don't know. 우리는 모른다. What true happiness is.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Until we have endured blank in life. Endure는 견디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blank를 견뎌내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린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blank를 견뎌내고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대로 한다면 sorrow나 misery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H로 시작하는 말을 쓰는 거니까 고난, 역경을 뜻하는 hardship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하니까 복수형으로 써서 hardships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죠.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We don't know what true happiness is until we have endured hardships in life. 자, 다시 한번 더 해석해 보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견뎌내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죠. 자, 우드가 들어간 부분을 다시 해석해 보면 그는, 즉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자, 이런 말인데요. 우드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used to가 있죠.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8번으로 갑니다. Jenna, it's your turn. Number 8. When it was time for me to go, he insisted on going with me to the corner where I could take the bus back to the hotel. I protested that I was perfectly capable of getting there by myself, but he would not hear of it. This was because of the great courtesy that was natural to him, and also because he thought that without his help, I was bound to get hopelessly lost. 자,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봅니다. When it was time for me to go, it was time for me to의 밑줄을 쳐보세요. It is time for A to 부정사는 A가 뭐뭐 할 시간이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갈 시간이 되었을 때 he insisted on. Insisted o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Insist on ing는 뭐뭐 할 것을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런 얘기니까 He insists on going with me to the corner. 그는 코너, 즉 모퉁이까지 나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Where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렇게 where가 코너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나오면 where는 관계 부사가 되죠. 이럴 때 where는 그곳에는,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Where, 그곳에서, 다시 말해 그 모퉁이에서 I could take the bus back to the hotel. 호텔로 돌아갈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내가 호텔로 돌아갈 버스를 탈 수 있는 모퉁이까지 나와 함께 가겠다고 그가 고집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I protested that. Protest는 주장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뭐뭐라고 주장했다. I was perfectly capable of. was와 capable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capable of ing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perfectly는 매우 완전히 이런 뜻이니까 나는 매우 뭐뭐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나는 충분히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getting there by myself. by myself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by oneself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alone의 의미로 홀로, 혼자서 이런 뜻일 때도 있고 without others' help 혹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홀로, 혼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혼자서 그곳에, 즉 그 모퉁이에 갈 수 있다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말이죠. But, 그러나 he would not hear of it. 그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ould not은 would가 과거의 강한 의지나 고집을 나타내니까 not을 붙여서 would not이 되면 과거의 강한 거부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문법 포인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his was because of. Because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cause of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서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되죠. 하지만 of 없이 because만 쓸 경우에는 접속사가 되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This was because of. 이것은 뭐뭐 때문이었다. 자, 이것은 바로 그가 듣지 않으려 했던 것, 뭐 이런 얘기겠죠. The great courtesy. Courtesy는 예절, 예의란 뜻이니까 This was because of the great courtesy. 이것은 대단한 예절 때문이다. That. 앞에 courtesy를 선행사로 받으니까 그 예절은 was natural to him. 여기 natural은 당연한 뜻이니까 그 예절은 그에겐 당연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게는 당연한 그 예절 때문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also because. 그리고 또한 뭐뭐 때문이었다. He thought that. 그가 뭐뭐라고 생각한 것이죠. Without his help. 그의 도움이 없다면 I was bound to get hopelessly lost. Was bound to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Be bound to 부정사는 틀림없이 뭐뭐하다. 그리고 get hopelessly lost의 밑줄을 쳐보세요. Get lost는 길을 잃다. 그리고 hopelessly는 어찌할 도리 없이 이런 뜻이니까 내가 어찌할 도리 없이 틀림없이 길을 잃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그 남자가 글쓴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모퉁이까지 갈 때 같이 동행하겠다고 고집부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그에게는 그것이 뭐 당연한 예의였고 그리고 그의 도움 없이는 글쓴이가 분명 길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응용 영작으로 갑니다. 자, 문제가 뭔지 보죠. 나는 그에게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하지 않으려 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 하지 않으려 했다를 would not 동사 원형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때 would not은 과거에 강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먼저 요구하다는 demand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는 demand that자를 써서 demand that A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때 that이나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고 앞에서 배웠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뭐에게 사과하다는 apologize to를 쓰면 되니까 나는 그에게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을 만들어 보면 I demanded that he should apologize to her.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that과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는 요구했다. I demanded 그에게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He apologized to her. 하지만 그는 하지 않으려 했다. But he would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I demanded he apologize to her, but he wouldn't.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He would not hear of it. 해석 간단하죠? 그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 이런 말인데요. would not 동사 원형은 뭐뭐 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에 강한 거부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죠. Number 9. Knowledge prospers best in an atmosphere of free discussion. And in order to direct social policy wisely, it is necessary that there should be freedom to criticize and to put forward unpopular opinions, no matter how offensive they may be to people's attitudes.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Knowledge prospers best. Prosper,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가장 잘 번성한다. In an atmosphere of free discussion. Atmosphere의 동그라미 접세요. 분위기란 뜻도 있고 대기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분위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free discussion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토론 이런 뜻이니까 In an atmosphere of free discussion.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 속에서 지식은 가장 잘 번성한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오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in order to. 자, in order to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니까 Direct는 타동사로 뭐뭇을 이끌다. 그리고 policy는 정책이니까 And in order to direct social policy wisely 그리고 사회적인 정책을 현명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It is necessary that It is necessary that의 밑줄을 쳐보세요. 뜻은 뭐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There should be freedom. Freedom은 자유니까 자유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자유입니까? To criticize. Criticize는 비판하다. 그러니까 비판할 자유. And to put forward unpopular opinions. Put forwar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뭇을 제안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이고 Unpopular는 인기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opinion, 의견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인기 없는, 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의견들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No matter how offensive they may be to people's attitudes. No matter how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However와 같은 의미로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Offensive는 불쾌한 거슬리는. 그리고 이때 they는 앞에 unpopular opinions를 받고 attitude, 태도란 뜻이니까 아무리 그것들, 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견들이
사람들의 태도에 거슬리는 것일지라도 그런 의견들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해보면 우선 프리 디스커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 토론을 하다 보면 남의 의견을 criticize, 즉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기 없는 의견들을 put forward, 즉 제안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의 offensive, 즉 거슬리더라도 그런 의견들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in order to direct social policy wisely, 사회 정책을 현명하게 이끌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래 필링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겠네요. 자, 함께 풀어보시죠. Freedom to blank one's opinions and to criticize others should be ensured. 잘 들었죠? 같이 봅니다. Freedom to blank one's opinions. 자신의 의견을 blank 할 수 있는 자유와 and to criticize others. 자, 여기까지 끊으세요. 주어는 freedom이 되고 동사는 should be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others는 뒤에 opinions가 생략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런 뜻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의 의견을 blank 할 수 있는 자유가 should be ensured. Ensure는 확보하다, 이런 말이니까 be ensured로 수동태니까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의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되어야 할까요? 자, 본문에서는 put forward, 즉 제안할 수 있는 자유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즉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말이니까 이로 시작하는 단어 express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뜻은 표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 express를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Freedom to express one's opinions and to criticize others should be ensured.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자, 해석은 간단하죠. 뭐뭐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it is 다음에 necessary가 오면 종속절에 should를 써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죠. It is necessary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물론 이때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을 볼 차례죠. 제이나. Number 10. They should have taught me the difference between courage and foolhardiness instead of leaving me to find it out for myself. I learned finally that if I still had the sense I was born with, I would take off like a deer at the first warning of certain dangers. 잘 들었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They should have taught. Should have taugh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hould have PP하면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에 행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hey should have taught me. 그들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 The difference between courage and foolhardiness. Difference between과 and의 동그라미 쳐보죠. Difference between A and B는 A와 B의 차이, 차이점, 이런 뜻이죠. Courage는 용기, foolhardiness는 무모함, 이런 뜻이니까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를 그들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안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Instead of의 동그라미. Instead of ing는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는 대신에, 이런 뜻이죠. Leaving me to find의 밑줄 leave A to 부정사는 A가 to 부정사하도록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 myself가 나왔는데, 그래서 for oneself는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혼자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힘으로 그것, 즉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를 알아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 대신에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 learned finally that. 나는 결국 뭐뭐를 알게 되었다. If I still had the sense. Sense는 분별력이란 뜻이죠. 만약 내가 아직도 분별력이 있다면, 자, 어떤 분별력입니까? I was born with. 내가 갖고 태어난 분별력, 다시 말해 타고난 분별력이 아직도 내게 있다면 I would take off. Take off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Run away와 같은 의미로 도망치다, 이런 뜻이니까 I would take off like a deer. 나는 사슴처럼 달아날 것이다. At the first warning of certain dangers. Warning은 경고, 위험 따위 전조, 이런 뜻이니까 어떤 위험에 대한 첫 번째 경고에, 다시 말해 첫 번째 경고를 듣자마자 마치 사슴처럼 달아날 것이다. 이것을
결국 알게 되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자신은 the difference between courage and foolhardiness, 즉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를 남들에게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타고난 분별력이 있다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듣자마자 무모하게 덤비지 않고 마치 사슴처럼 달아날 것이다. 이것을 결국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필립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A courageous man does not ignore obvious dangers, but a blank man does. 자, 함께 보죠. A courageous man. Courageous는 용기 있는 이런 뜻이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does not ignore obvious danger. Ignore는 무시하다. Obvious는 명백한 이런 뜻이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명백한 위험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a blank man does. 블랭크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해 명백한 위험을 무시해서 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무모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본문에 나온 foolhardiness의 형용사형인 foolhardy를 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foolhardy, 무모한의 뜻이겠죠.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A courageous man does not ignore obvious dangers, but a foolhardy man does. 자, 문법 포인트를 봅니다. 자, 해석하면 그들은 나에게 뭐뭐를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에 행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78쪽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꼭 복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예습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렇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줄어든다는 사실, 그만큼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